뭐라고? 이제는 단 4일밖에 안 남았다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안 돼!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안 돼! 가지마! 가지마!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험왕 텐션이 업업 돼가지고 좀 오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시기도 이제는 단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밖에요. 오늘 월요일인데 저 보험왕이 8월 초부터 정말 영상이 많이 올려들었어요. 9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번 달 일단 8월 31일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아주 다행히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보험이 성인 통합보험과 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성인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죠. 하지만 저 보험왕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상 근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계약이 밀려오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 보험이 과연 어떤 점이 장점이 있을까요? 저 보험왕이 그전부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성인 보험은 특약 자체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많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성인 보험은 한도가 높게 안 들어가져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질병 후장에 1억, 상해 후장에는 무려 5억까지, 거기다가 암진단금도 1억, 뇌혈과 허혈성 무려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질병 수술비도 50만 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린이 보험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 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상해 질병 후유장애 시에 50%씩의 납입 면제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보험왕이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증권가 찌라시 얘기처럼 보험가 찌라시 얘기죠. 9월달부터는 2030 이제 어른들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처럼 어린이 단어를 빼고 2030을 위한 맞춤 이제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무리하게 도박적으로 승부수를 걸지 마시고 일단은 준비를 하셨다가 9월달에 상품이 더 좋아지면 철회하시고 9월달로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한 달 이내에 철회란 기간이 있으니까 1회 나비보험료를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물론 저랑 우리 팀장님은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한도 높고 좋은 쪽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습니다. 상담 두세 시간 그리고 설계 골백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더 상품이 좋아지면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달 상품이 더 안 좋아지거나 담보사항이 더 불리하다 그러면은 지금 8월달 이제 96시간 4일 안에 미리 가입을 해서 아, 저 보험왕이 왜 8월달에 저렇게 난리 불스를 치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8월달에 전설이 될 어린이 보험 미리 가입해서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보험왕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지금 갈아타는 사람 정말 많아요. 태아나 어린이 보험 10년 전 혹은 몇 년 전에 현대해상이나 메리츠와제 20세나 24세 만기로 가입하신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하지만 앞으로는 15세 만기로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얼른 나중에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던가 90세 만기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어저께 밤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A라는 상품으로 10만원 가입하지 마시고 하나와 DB 한디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나 보장면에도 더 유리하고요. 또한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가입을 하셔야 하나 손해보험은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하니까 그 수수비의 최강자는 역시 DB다 보니까 한디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정말 베리 굿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어린이보험 그 외에도 이제 운전자 보험이나 간호간병 아니면 단기나 종신보험 혹은 흥구 모두암 아니면 라인나 재가급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9월달에 안 좋아지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어린이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분씩 한 분씩 꼭 상담을 해서 1000% 만족하는 그날까지 그 보험까지 저 보호망이 꼼꼼히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 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밖에!